제주 서부 애월읍의 중심 마을 애월읍 애월리. 4.3 당시 애월읍 소재지자 지서 주둔지였던 애월리는 이 일대 중산간 마을의 소개지였다. 4.3 당시 5개의 자연 마을에 500여 가구 2천여 명이 살았던 애월리는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조, 보리, 콩 그리고 바다 농사를 지었던 해변 마을이었다. 제주도 의회 신고 피해자 수 45명. 마을 규모에 비해 피해자가 많지 않았던 애월리. 하지만 해방 후의 애월은 나라를 되찾은 해방의 기쁨과 함께 곧바로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결성돼 자체 치안을 전담하는 등 들뜬 분위기였다. 해방돼서 여기 저 면사무소에서는 인민위원회라는 간판 걸고 또 건국준비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건국준비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로 있다가 인민위원회로 이제 명칭이 이제 개칭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별다른 뭐 무슨 뭐 그런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든가 그런 건 없었고 그런 대로 이제 그 저 일반 사람들이야 저 건국 그 저 해방된 기분 들뜬 기분으로서 좀 일제가 물러가자 친일파에 대한 울분이 터져나오고 불확실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친일파를 대상으로 연일 면사무소 앞에서 인민재판을 하는 등 해방은 모든 것을 반전시켰다. 인민재판이 뭔지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긴장 속에서 보내야 했다. 뭐 넌 무엇이 잘못하고 무엇이 잘못하고 일제시대에 미신 거고 막 허대 거기서 이만지만 죄상을 아주 막 이제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저것도 죄가 되는가. 이제 우리 들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된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너는 이제 거세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는 박수 치르는 게 안 쉬어져. 그러니까 그때도 그때 그장도 인민재판인 줄 몰랐거든. 판결을 내리겠다. 너는 건 의시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도 의시하진 않아도. 그러니 우리는 뭣도 모르고 간 불판이거든요. 내종엔 들으니까 그것이 왈 인민재판이라 해요. 무슨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47년에 접어들자 나라를 세우는 이념이 서로 나누기 시작했고 애월리에도 어김없이 백지날인 바람이 불어닥쳤다. 입산한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지날인을 강요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그들의 요구에 마을 사람들은 순순히 따라야 했다. 그런 것은 제가 당해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들은 말로는 그 당시 뭐 백진날인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다. 백진날인. 아무런 그 저 문장도 쓰지 않고 도장만 눌러달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제 이거 다 우리 진정을 해야 되니까 도장을 눌러달라. 이런 맹목으로 와서 이제 도장들을 받아갔다 그래요. 계속되는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하루하루 주민들의 불안은 더해갔다. 3.1 발포 사건과 이어진 전도적인 총파업을 계기로 미 군정과의 대립이 본격화됐다. 육지부의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극우단체가 파견되고 여러 차례 검거 선풍이 제주를 휩쓸었다. 특히 47년 8월 대탄압과 48년 3월 잇따라 발생된 세 건의 고문치사 사건들은 민심을 크게 자극했다. 이런 상황은 애월리도 마찬가지였다. 외부 출입은 물론 사소한 집회 또한 경찰과 군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이건 해방이 되면 대관절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요. 일반 사람들이. 지금까지 텔레비나 있고 라디오나 있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이건 뭐 신문도 없지요. 상상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못 알아질 수도 없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못 알아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죠.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내종이라 가니까 이제 군정이 들어서고 내종엔 또 혼내 좀 쉬니까 이제 경찰들이 이제 배치되거든. 배치되니까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경찰관이라. 그러니까 못하는 거는 좋아질 않았거든. 다 이거 이러니까 뭐 존이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런 게 불쌍한 게 존이요게 항상. 48년에 접어들어도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4.38발전의 상황은 한마디로 폭풍전야였다. 군과 경찰의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경찰은 마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주민을 총살한 것이다. 제일 처음은 사암사건 되기 전에 애월 묵은시장이라고 해서 거기 지금은 집이 다 들어섰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 안에 서서식 장초에는 그 장총장 붙은 것이 서서식에는 근로회에 그 총으로 쏘면 죽이면 얼마나 좋아. 그냥 찔러 죽이되 일반 사람은 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거기서 진풍경이 나온 것이 뭐냐면 지금도 애호 사람들 늙은 사람 보한 사람이셔. 이제 하나는 막 또 다음에는 또 거기서 총으로 총살하기로 하니까 혼살이 막 돌아버렸거든. 총살하이 많은 걸래? 그 옆에 있는 그 점신 지뢰년들로인 막 돌아나다니 그냥 더듬어랑 한 두 발자국만 더 돌아시면 오그라지는데 까버리시면 살아날 거라 총으로 막 쏘는데 그 오그라진 시커럽게 가니까 죽어버리네 불쌍하게 군인이랑 죽이니까 너네들 이런 나쁜 짓 하면 이거 본부라 해서 그어주게 그러니까 다 아이 구경하면 또 죽이게 하니까 한 푼 백개 나기 전에 사실... 그러면 애월은 계란 그랬더니 그거 하기 전이 저 지금 이제 이 사무소 알지요 오만 보니까 양쪽에 옛날 18세기 하는 저 오지에서 나오는 이 야객이 두 개 그 차단 도라미도미 나서 그런 말 들으나 사람 야객이 도라미인 거 양쪽에 그건 언제 나왔어? 그건 사삼사건 전이라. 사삼사건 전이야. 전이 형이 도라미에서 누구에서 대가는지도 모르고 너네들도 잘못하면 말이야 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 군인. 경찰에서. 그러니까 그 그때. 아슬아슬하게 평화가 유지되던 가운데. 48년 4월 3일 새벽 드디어 사건이 발생했다. 봉화불과 함께 총칼과 화염병을 앞세운 무장대가 애월 지서를 습격했던 것이다. 이날 무장대의 습격으로 경찰관 한 명이 희생됐고 무기가 탈취됐다. 다행히 마을 주민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23이었던 김관진 할아버지는 4월 3일 새벽의 상황을 어제의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4월 3일 날 그 새벽에 총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이제 문 열은 보니까 총알이 바다 쪽들에 피피 놀아요. 아 이거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문 닫고 이상하다. 이거 무슨 뭐 실정 이거 무슨 사건이 났구나 해서 이제 아침에 이제 뭐 날이 새기도 전에 이제 예,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해서 알아봤는데 습격이 왔다. 이거 산에 부대에서 습격이 와가지고 경찰관 한 사람이 죽었고 그때 한 사람 죽었잖아요. 그거는 한 사람 죽고 무기 탈취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저 화염병 던져가지고 이제 도주했다. 예, 이렇게 이제 소식 듣고 뭐. 지서 쪽들은 무서워서 와보도 못하고 그 당시 얼씬도 못했죠. 잘못 다니다 그러니까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
48년 4월 3일 무장대의 습격은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불렀다. 무장대가 물러가자 곧바로 경찰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을 끌어내고 닥치는 대로 애월지서로 잡아갔다. 또한 무장대의 습격에 대비해 민보단이 조직됐고 축성 작업이 이루어진 것도 이 점이다. 4월 3일 날은 아주 새벽입니다. 요새 이것 되면 아마 한 4시 반이나 5시 그 전에 그건디 우선 이 폭발음 걔는 아마 수류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애월도 지서에 왔고 그때는 응원대 과장과 왔는 때거든. 이제 경찰이 아니라 경찰 응원대가 와 있는 때입니다. 응원대가 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가버렸거든. 가보니까 이제 그건 하니까 그렇게 아이도 무서워하는데 사암사건 난 줄은 모르고 일반민들은 하나도 외출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 이제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가버려서 가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그만할 리가 없거든. 부상을 당하고 몇 사람이 죽었으니까. 집이 대이멍 젊은 사람들을 심어갔거든 말이요. 이거 이렇게 해서 그때도 이제 문제들이 났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제 민부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일본서 이제 그저 성을 이제 그런 거 이제 또 옛날 해난 걸 한 거 시킬래 이제 애월은 성을 샀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애월을 많이 받았는데 성을 이렇게 쌌어요. 쌓아가지고 한 30m 간격으로 초소를 만들어주게. 48년 4월 3일 무장대 습격의 여파는 컸다. 경찰은 곧바로 보복 토벌에 돌입했고 닥치는 대로 마을의 젊은이들을 검거했다. 애월지서엔 수많은 젊은이들로 넘쳐났다. 시간이 갈수록 이곳저곳에서 주민들의 희생이 속출됐다. 48년 음력 6월 당시 35이었던 이봉희가 경찰에 연행돼 사형됐고 21살이었던 이찬형 또한 지주 비행장에서 희생됐다. 또한 마을 안에서만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애월리 출신의 명망인은 교육자로 제주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이관석이 48년 음력 9월 29일 제주시 사라봉에서 희생됐다. 권고 사직이라는 거는 미리 사표를 내라 하는 거 사직을 허라 해가지고 그때 항목과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으니까 제주중학교 그 현교장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우리 아버지 보고 제주중학교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제주중학교 들어간 후에 우리는 또 관덕정에 살았는데 그 재판소 바로 옆에 이제 관덕정 집 바로 옆에 거기 살았는데 제사집에 애월에 왔다 가고 우리는 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아버지는 책을 읽고 하는데 서북 청년들이 한 10명쯤 한데 거기에 앞장서서 온 사람은 학년 단장. 우리가 저 이 여중 때 그 학년 학생 연합 단체 그 단장이 누구냐 하면은 뭐 이름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제주도민은 다 아니까 알지요. 그 사람이 같이 사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교정, 여기 교장 선생님 집이라 해가지고 안팎거리 다 이쪽 저쪽 다 수색을 했는데 예, 이런 앨범까지 다 해서 우리 여중에 다니는 그 교복 입은 사진 찍은 그 사진은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교복 입은 사진이 졸업 사진 밖에 없고 친구들이랑 찍은 거 다 가져가 버리고 아 그래가지고 조사를 끝난 다음에 뭐라 하느냐면은 교장 선생님 아무 죄도 없지만은 또 아무런 혐의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그 개머리판 넣으신 총들 맨 사람 그 서북 청년이 교장 선생님 잠깐이면 가서
이제 뭐 하나만 말씀 드려볼게니까 좀 우리 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땐 우리 삼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야 순정아, 나 금방 가서 올 테니까 대문 잠그지 말고 있으라. 와이셔츠 입어서 지필하고 책 보다가 그냥 양복 하나만 툭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게 칠성통 그 2층 서북청년 그 사무실 거기에서 심히 고문을 당했다는 소문 들어도 어머니도 안 계시고 나는 그때 15살이고 아, 오늘이면 나온다 내일이면 나온다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해서 아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데 아 이제 아, 일주일이 돼도 안 오는데 어떤 순경 한 분이 제자인 듯한 사람이 너가 교장선생님 딸이냐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동생 남동생 보고 너는 아들이냐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한 2, 3학년 때고 아 이제 우리 동생 보고 이제 거두면 돈 만 원짜리를 주면서 바깥에 나가서 저 담배 한 갑 사오라고 그 보내두고 이제 또 수색하는 척하고 관독증이니까 좀 순경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 죽은 집에 들어와서 이제 하면 우린 죽은 줄도 모르고 아 그런데 아 이제 우리 동생이 돌아오니까 첫 번째 안 거는 우리 동생이 이제 담배를 이렇게 하니까 그 잔돈 받은 거를 우리 동생에게 주면서 아이고 불쌍한 것 그 말 한마디에 팍하게 머리 스치는 게 아 아버지는 돌아갔구나 그러니까 불쌍하던 우리 동생 남동생한테 이 어린 거 놔두고 돌아갔구나 그 제자인 듯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신데 그런 생각이 팍 드니까 그냥 마루에서 막 이래저래 둥글면서 아유 나 그 뭐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울어졌는지 몰라요. 그냥 일로부터 저까지 떼굴떼굴 굴러가고 일로 떼굴떼굴 굴러가고 우는 사이에 그분은 그냥 빨리 도망치듯이 나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저 사라방 쪽으로 가보 산책 나갔던 사람들이랑 누구랑 교장 선생님 돌아갔더니 이제 많이들 와서 근데 친척들이 그때 한두 명씩 모여오는데 그래도 시체는 그대로 가보니까 그냥 자는 듯이 외할머니가 가서 다 손수건으로 다 닦고 이런 피 닦고 헌디 보니까 아버지는 여기 허리에 회중시계가 동그란 시계 줄 흐르지 않습니까? 이런 목걸이 닮은 걸로 헌 그것이 착 바깥으로 나오는데 유리만 조금 깨지고 시간이 팍팍팍 가는데 아버지 숨은 끊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이 교장 선생님 이 항목 과정 세상이 다 아는데 이 제주도가 다 아는데 위미국민학교 초대 교장으로 한바탕 회오리처럼 불어닥치는 검거 선풍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제주시 사라봉에서 있었던 이관석의 죽음 외에도 애월리 마을 밖에서의 희생이 따랐다. 당시 21살로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이발사로 근무하던 고치삼이 아무런 죄도 없이 48년 음력 10월 26일 경찰에 잡혀간 후 희생된 것이다. 제주시의 그 관덕정 앞에 이발소라고 세워놨었다. 옛날 거기가 이제 이발하면서 직공생활하면서 살다가 뜻밖의 그렇게 당해서 마신 그 옛날에는 그 앞에 경찰서라 나지 않았을까 이제 관덕정 마을 앞에 그래서 그 올해는 심어가서 그 심어가니까 그걸로 끝난 거라 뭐 그 죄나 있으면 별 문제지만은 죄도 없고 무조건 올해는 직원이 오랑 데려가니까 뭐 그걸로 뭐 소식이 와야 합니까?
무장대에 의한 희생도 잇따랐다. 48년 음력 11월 18일 구엄초등학교를 습격한 무장대에 의해 당시 구엄초등학교 교사였던 이기형이 숙직 근무 중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희생됐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다. 학교에 감옥 숙직하러 가느라 넘대다게 경혜연 걸은 갑디다 걸은 가는데 통영날은 이제 죽었지니 연락이 와서야 연락이 오라니 이제 그땐 몸들은 못 갈 때우다가 신음도에 이제 통영날은 이제 치세에 증명을 해인 가서 말씀이 증명을 해인 간보나냥 그지간 좀 신체 보증 갓집 주게 간보나냥 이제 가민이 태역에 아이고 들러낸 거 보나냥 기가 막혀 말씀 이 다리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얼굴은 막 또 칸 헌덩어리 저불고 등딸에 옷이 요만이 남아 싶디다게 옷이 남아니 이제 그걸로 처사수게 처사는 그냥 영돌림은 그저 피가 착 나오 창지가 나올 정도라 말씀이 그걸 보는 우리 아버지도 예 그걸 보았니 이제 그냥 매태의신하냐 그걸로 양 열병으로 죽었디다게 죽어 울쟁이도 허니 없고 기가 막혔냐 경인 이제 그디 토롱이 있단 다시 이제 증명해인 가냐 간보는 양 갈라져 죽어 싶디다게 그 숙직하다냐 폭도람째서 난 천하반에 올라간 세대 양 올라간 이제 털어지는 것이 갈라져 죽어서 맞지 아이고 그걸 보나냐 기가 막혀야 뭐 말서 할 수가 없어 맞지 경의인 이제 그디 토롱이 있단 다시 해이던 공동무지오란 무선이 있었다게 정말로 기가 막혀 맞지 기가 막혀 한담동에서 보초를 서던 중 무장대에게 희생된 사람도 있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김은택이 돈을 받고 대신 보초를 서던 중 무장대의 습격에 의해 참변을 당했다. 꿈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15세 어린 나이였기에 더더욱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그냥 그디서 묵지 그냥 강 둥버렁 시켜내 농이 되죠. 가죽이게 가난 그지 시시지 거든 마치 그날 그 위 사람만 위 현 사람 폭도들로 올라가네 그날 다른 그 하나 사람은 기운 신안에 몸뚱이 막 묶어도 흘러 나오고 딱 가인 그자 심어가버려서 심어가면 아니래 심어가면 이제 어떤 건처리 물려 죽이게 어디서 심어가신지 소식이 모르나. 모른다 나는 말진 어디서 죽었지 어떤지 너무 소문들 허연에 허나는 우리는 뭐 심어 가고 나면 어디 어떤 처리도 모르고 경찰의 영부도 알긴 알아도 심어 가면 아버지네도 아버지는 이제 가난해 아버지 날로 깨끗이로 돌아온 그지강 후진 모시네 그 사람네들 노려와보나 모사 가난해 그지 가지진 아니고 뭐 겁질이 오면은 건지 어디죠 깨끗고 여간 가버려나고 아버지 경호고 그게 경이분은 우리도 집안에 쉬어도 안에 온 나쟁이지 못하게 그놈들이 해보난 나쟁이질 못해 나쟁이질 못해요 경영 그제 심어 가난해 그제들 한 만딱 그 한 담양 서는 리반지 주변에 설 막 하건 거 옷도 가져가고 막 설도 퍼가고 했었다게 그제. 경찰의 검거는 집요했다. 밤과 낮이 따로 없었고 그들에겐 나이도 이유도 필요 없었다. 48년 음력 11월 27일 당시 19으로 보초를 서고 집에 있던 중 강태준이 희생됐다. 경찰에 잡혀간 다음 신업리 자원당에서 총살된 것이다. 목직을 갔다 와서 그 형님도 이제 목직을 갔다 온 후에
이제 낮에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밤에 이제 묵직을 했으니까. 예, 자는데 무조건 그 뭐 순경인지 군인인지 와서 데려왔다고 그런 이제 말은 이제 나도 알고 있는데. 애월지세에서는 경찰들의 제주 경찰국으로 아니, 경찰서로 이제 갔을 건데 틀림없이 그걸로 봤을 때는 예, 군인들이 집에 있는 걸 이제 잠자는 것을 목적해 와서 잠자는 것을 잡아가서 이 자운당에서 이제 총살시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연락 와서 여기서 이제 가서 이제 그걸 시체를 해설해온 거 끝내고 한 8,000명이 당시 35이었던 조승택도 48년 음력 12월 29일 제주시 아라동 박성내에서 군인에 의해 처형됐다. 거세기로 생 산천단대 올라가 시혜를 산천단대 올라가면 네. 이제 절에 저 동대리 가는 그 도리가 있고 불악이 있대. 네. 몇십포 정도 그 도리 있는 데 그 있잖냐 그 도리 네. 그 알이 이제 상당히 짙은 거라. 그런데 이제 이 뒤에 저 첫단별 해보니까 그 뒤간 쳐야 죽에. 아이고 그때 간 때는 이 돌이 위에서 한 시체 두불쯤 걷어내는 바정게 망치 푼질래. 괜히 부지기수라. 몇백 구가 아니 몇천 구가 아니냐 봐. 이제 경관제자들도 간부들을 알고 하니까 조차대이면 그 찾아내주. 곤두곤두가 아니라 그런 것인데가 이 사체들 몇백 구 몇십 구 주경 내본딘 뭐 생에서고 이게 기억도 못해요. 49년에 접어들어도 경찰의 검거 선풍은 여전했다. 48년 음력 11월 26일 강창국이 가족과 저녁 식사 중 애월지소로 주민 10여 명과 붙잡혀갔다가 이듬해인 49년 음력 1월 6일 제주시 관덕지서를 거쳐 바다에 수장됐다. 48년 11월 25일 날인가 26일 날 그 저녁 식사를 이제 전부 그 가족이 앉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애월지서 순경이 두 사람이 지금 연행해 갔는데 이제 저녁도 못 먹고 여행을 해 갔는데 여기서 그 26일 날이지 26일 날 한 저녁 때 이제 갔으니까 그날 저녁 여기 애월지세에 있다가 이제 또 그 26일 날인가 7일 날인가 그 제주시로 그 연행을 됐는데 이제 주민 애월 그 주민 한 10분하고 같이 그 옛날 그 쓰리코터라는 그저 차가 있었는데 그걸로 해서 그 열 사람 정도 이제 제주 경찰서로 이송을 됐는데 그 한 2, 3일 후에 이제 그 우리 제주 시내 그 관덕청 옆에 그 우리 고모가 살고 있는데 큰 고모가 살고 있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좀 그때는 버스도 없고 저 걸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갔는데 그 시누이네 집이지 시누이네 집을 이제 찾아가서 여기 좀 우리 고모한테 아 여기 오라방이 여기 저 지서에 경찰서에 이제 연행대에 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 우리 고종 그 누님이 사촌 누님이 그 경찰서에 그때 그 뭐 하여튼 서기론가 하여튼 거기 그 다니고 있었는데 삼촌으로 보면 저녁 때 면회를 퇴근 시간에 이제 면회를 해와라 하니까 이제 삼촌을 이제 그 찾아가 보니까 우리 고모 딸이 찾아가 보니까 그 감방에 이제 있었는데 아 지금 겨울이니까 막 추워서 못 살겠니 추우니까
아버지 그 내복 입던 거라도 내복을 좀 가져와라. 내복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좀 알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좀 일찍이 이제 찾아갔는데 갔는데 출근을 하면서 그 우리 누나가 약간 외삼촌을 그 있는 그 감방을 가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저 순경 그 간수 순경한테 이제 여기 있던 분들이 어디 갔느냐 물어보니까 아 좀 오늘 아침 새벽 4시경에 그 제주시 그 산지 부두로 이제 갔다고. 그럼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그 LST 그 아구리선이지 지금 말해서 LST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나갔다. 그 이제 바다로 이제 나갔다고 한 다음에 이제 나 이거 바다에 수장됐구나 이제 알고 있는데. 경찰의 검거 열풍과 함께 서북 청년단의 횡포 또한 대단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곳저곳에서 계속되는 서북 청년단의 횡포를 보다 못해 당시 민보단장이었던 조승무 할아버지는 서북 청년단의 견제 세력이었던 군인의 힘을 빌어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단지 서북 청년단은 나쁜 짓 많이 했죠.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민족 정화관제 운동 관제를 해서 우리 제주도에 조금 유식한 사람, 조그만 사람들은 다 의사해 불기로. 이걸 의사해 불어야 지네도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만은 서북 청년단이 있어놔 주게 해서 그건 확실하게 알아줍니다. 그 사람들 이 나쁜 놈을 자식이라고 우리 막 생각해 주고 되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 하면서 하도 심해 놓으니까 이젠 애월 출신 지금은 돌아가서 저도 비석이 있습니다만은 고대위라고 해서 그때 정식으로 우리 아주 후배인데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이젠 육군 소령 소위로 온 사람이 하나 있어놨습니다.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죠. 이거 횡포에 묶였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영어라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 조금 높은 사람 대위라든지 소령급만 하나 애월에 보내주면 좋게 경고라니까. 아 그런 걱정하지 맙세. 결국은 소령을 애월로 안 돌아 살아서 우리 먹여주고 입혀주고 별거 다 하고 괜히 개인 애월은 이제 그 폐단을 하고 이제 그 편안히 살아주게. 경찰의 검거에는 이유가 없었다. 평양 의전을 나와 의사였던 장시현은 의사로서 당연한 의무인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해줬다는 죄로 49년 음력 7월 6일 제주 비행장에서 처형됐다. 어이없는 죽음이었다. 장시현이는 동창생입니다. 저건 억울한 사람이다. 저 평양 가가지고 의전 나와가지고 이산디. 아 여기서 이사가 치료해줬다 해서 죽여버려서. 장시영 박사는 관련됐을까? 그러니까 소암 사건 때 이젠 아픈 사람 왔으니까 부상당한 사람 치료해줬다니까 너도 같은 폭투다 해서 죽여버려서. 참 억울해요. 요새로 들으면 저만이게라 적십자관제는 말이야 적이고 아고 웃는디 말이여. 1950년 유교가 발발하면서 애월에도 예비 금속의 바람이 몰아쳤다. 그중에 경찰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당한 이가 있다. 당시 27이었던 김성호가 50년 음력 5월 10일 아무런 죄도 없이 경찰에 잡혀간 후 아직까지 행방을 모르고 있다. 그
여기 애월 지세 그 김형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좋지 않아요. 우리 동생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껐짝껐짝하지. 그때 당시에 해놓으니까 그 원수로 그 김형사 그 도놈이 사람이요. 도놈이 사람인데 형사라고 한 사람이 와서 우리 동생을 그냥 오라고 해서 나는 가면 직접 돌아올 줄 알았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걸로 그냥 끄집어갖고 그냥 가서 그걸로 끄시오. 오늘 그런데 사삼사건 내 같이 놀아보지도 못하고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원수로 해서 그 지세 그 형사하고 그 사람이 그냥 데려다가 그냥 그걸로 그냥 형만 부르면 돼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문창래 부부 또한 50년 예비 금속에 의해 군인에게 잡혀간 후 행불됐다. 그 독립운동가입니다. 유명한. 그는 이제 육지 서울 어떤 데 가면 그분을 어떻게 칭해 놓냐면 나도 서울대이니까 알았지. 제주도에서 이런 사람이 나느냐 이거요. 그렇게 한뒤 아월 노면 말이여 그 먼저 그걸 반대해가지고 저 그분네가 애월면 초대면장입니다. 초대면장도 긁어새기버려서 그저 거세길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반대로 이쪽에는 그 친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 그렇죠. 그 사람이 심해는 저기네 출세라든지 모든 이권에서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저 요새 분야로 한 거 아닙니까 옛날. 48년 음력 9월 29일 사라봉에서 희생된 교육자 이관석에 이어 당시 애월 중 음악교사로 선무 공작에 동원됐던 아들 이한익과 동생 이시형이 경찰에 연행된 후 50년 음력 6월 2일 처형됐다. 제주시에 있었어요. 제주시에 선무 공작 때라 뭐라 해가지고 선무 공작 때는 뭐냐면은 그 이북 청년들이 예, 그 연예인들 도와가지고 우리 오빠는 애월중학교 음악 선생이었는데 예, 시나리오도 잘 쓰고 연극도 잘 가르치고 하니까 아마 거기 데려간 모양이에요. 거기서 그 연극도 다 꾸며가지고 이제 산간 지역에 댕기면서 이제 선무 공작을 하는 거. 다 내려오면은 죽지도 않고 다 편안히 다 모시니까 걱정 말고 다 내려오라 하는 그런 연극을 꾸며가지고 했는데 시에 애월 살다가 학생들이 다 이제 학교도 못 나가게 되고 하니까 시에 가서 살 때 데려간 줄도 모르고 그런 소식만 이제 셋째 아버지한테 들어가지고 뒷날 시에 가보니까 벌써 데려간 거라에 데려간 건데 어디 데려갔는지 시에 경찰서에 데려갔는지 애월에 데려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데려갔다고 그 말뿐이고 또 돌아갔다는 거 안 사실은 애월 사람이 순경으로 있었어요. 누가 순경으로 있었는데 아무리 순경으로 있었어도 자기 아는 분이 죽으면은 그래도 가족한테는 연락해 주진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윤덕생이라는 분이 남편이 잡혀갔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 집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한익이 선생도 바다에 가서 수장됐다는 힘쓰다 우리 집 사람도 그렇게 됐습니다. 뭐 그 사람 말이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해서 참 아이고 우리 집 아버지만 돌아간 것도 억울한데 오빠만 살았으면 어디서 살 건데 우리 집 대돌보가 다 부러졌구나. 현재 50년 예비금속으로 행방불명된 애월리 희생자는 20여 명.
그중 올해 79 이시화 할머니의 오빠 이무형과 동생 이한형도 포함됐다. 동네에서 그냥 한담 살단 그대로 이제 또 애월 지세에 갔단 또 시에간 허난 또 이제 또 목포 형무소에 갔지냅니다. 경인 거기서 이제 그 사 유기 사변 터진 안 그때 죽으실 거다 몰라도 그때 돌 돌다람인들 다 들이쳤지냅니다. 어디에 가시? 목포 바다에서 나 그런 소문밖에 못 들었었잖아. 동생은 예, 아니 인천 형무소에서 완 장질부사 걸려 막 머리 맨딱 벗은 완에 이제 흰 신한 이리 지세 대리단 이제 시에간 허난 시에서 이제 그 감방 안에서 이제 명장 걸려난 이제 저 남은 통에 그 병원 일로 물러붙다 이제 오래오란 그 뒤서 이제 치료 받다네 이제 우리 어머니 말이 맨발에 그냥 데려가랬다 데려가는 거 아니. 당시 애월읍 사무소에 근무하던 김훈택도 50년 음력 6월 6일 애월 지서를 거쳐 진주 형무소로 이송된 후 목포 형무소에서 희생됐다. 읍사무소에 대는 도중인데 애월 지서에선 그 바지부대인데 못 들어오란 막 끄서 대고 나도 뭐라 대고는 정신을 얻었잖아. 경은한 이제 글로부터 애월서 한 며칠 후에 실월에 식거 갔죠. 얘는 시에선 면회를 가지카 그 다음엔 이제 어디 한 달 후에 넘어실 거야 아마 하각기 편지 손바닥만 있는 거 왔더구만이 그냥 그거 받아난 것일 것 그냥 말쨘 분한 것이 형무소가 웬게 버렸지 목포 형무소로 와놨지 그냥 일제의 탄압 그리고 45년 해방. 하지만 해방의 기쁨이 찾아와도 애월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계속되는 검거 선풍, 장소와 나이, 이유를 분문하고 이곳저곳에서 자행돼진 토벌대와 무장대의 학살. 현재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 45명, 50년 예비검속으로 인한 행불인이 20여 명에 이를 정도로 50년에 접어들어도 4.3의 회오리는 멈추지 않았다. 5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때 몰아쳤던 시대의 광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